않으면 한동훈 감독님과 배우분들을 다시 모셔서 본격적으로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독님과 배우분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서 잘해주셨는데 시청 씨부터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최악의 악에서 박준모 그리고 권승호 역할을 맡은 지창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위아준 씨. 네, 안녕하세요. 최악의 악에서 정기철 역할을 맡은 위아준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임선희 씨. 네, 안녕하세요. 최악의 악에서 유희정 역을 맡은 임세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한동 감독님. 네, 최악의 악의 연출을 한동욱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니, 제가 이 작품을 소개할 때 정말 스타일리시한 범죄 액션 드라마다라고 했는데 오늘 그 스타일리시를 다 입고 오셨네요, 정말. 예, 네, 스타일이 사람으로 태어난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고 계신데 배우분들 뿐만이 아니라 감독님도 굉장히 스타일리시하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예. 자, 감독님. 드디어 내일이에요. 내일 최악의 악이 디즈니 플러스를 통해서 국내뿐 아니라 정말 세계 많은 시청자분들을 만나게 됐는데 대표로 이제 공개를 앞둔 소감 말씀 한마디 부탁드릴게요. 네, 너무 떨리고요. 또 저희 배우분들, 모든 배우분들이랑 모든 스태프분들이 너무 열심히 노력했던 작품이어서 저도 빨리 많은 분들께 좀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네, 감독님의 이제 바람처럼 정말 또 많은 분들 빨리 보고 싶은 지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부터는 우리 배우분들이 맡은 캐릭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작품의 강남연안 그리고 경찰이 아주 중요하게 주연 등장을 하면서 날선 대립을 한다고 들었어요. 각각 캐릭터들을 만나볼 수 있는 조직도를 저희가 준비를 했거든요. 조직도를 보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한중의 마약 거래 중심에 있는 강남연합 조직도부터 만나보시죠. 아, 조직도가 지금 딱 떴는데 자, 자, 지금 배우분들도 신기하시는데 앞쪽에도 있습니다, 여러분. 네, 앞쪽을 봐주시고요. 자, 조직도만 봐도 지금 포스가 어마어마한데 일단 위아준 씨가 지금 위에서 쫙 내려보고 있어요. 자, 맨 위에 있는 본인의 캐릭터와 강남연합에 대해서 소개 좀 해주시죠. 아, 네, 우선 강남연합은 한중일 마약 카르텔 중심에 있는 조직이고요. 특이점으로는 그 조직의 주 멤버들이 다 고교 시절부터 이어져온 친구들, 선배들도 이어져 있고요. 제가 연기할 정기철은 그 강남연합의 보스이고 굉장히 어릴 때부터 상처도 많고 다양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밑바닥부터 지금까지 올라온 인물이고요. 성공과 어떤 돈과 자기 목표를 위해서라면은 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굉장히 거치고 악랄한 그러면서 또 굉장히 냉철한 인물입니다. 정말 무시무시한 사람이네요. 네, 무서워요. 아니 이렇게 선한 얼굴로 왜 갑자기 그 캐릭터 소개를 들으니까 더욱더 궁금한데 네. 자, 지금 강남연합의 지창욱 씨의 모습이 보이고 있어요. 신입 조직원인가요? 지창욱 씨? 승호 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강남연합의 귀염둥이 막내. 아, 그래서 조금 전부터 계속 귀염둥이 모습을 네. 선보이고 있어요. 네, 귀염둥이 막내. 제가 맡은 인물은요, 박준모라는 인물이고요. 경찰이에요. 네, 잠입 수사를 맡게 됩니다. 그래서 그 조직도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권태호라는 인물이 이제 정기철의 가장 친한 친구인데 어떤 사고 때문에 권태호가 죽게 되는데 그 권태호의 사촌이라고 사칭을 하고 잠입을 하게 됩니다. 내 조직에 잠입을 하게 되고요. 그래서 잠입을 하고 나서 이제 권승호라는 인물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굉장히 흥미로운데 일단 지금
말씀을 해주셨고 또 이제 조직도에서도 눈에 띄는 인물이 태호예요. 태호, 승호, 그쵸? 자, 어떻게 지금 연관이 있는지 짧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쵸? 조금 더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일단 태호가 되게 절친한 친구고요. 네. 그리고 태호가 죽고 나서 제가 이제 태호의 사촌이라고 설정을 해요. 경찰에서 그렇게 설정을 해서 이제 강남연합에 속이게 됩니다. 잘 속여서 이제 들어가는데 또 이제 정기철 입장에서는 의심을 하고 저는 또 그 의심을 피하고자 또 어떤 작전을 또 펼치고 네, 이런 과정들이 또 있고요. 서로의 또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또 네. 다른 네. 네. 태호는 기철이의 가장 절친 맞습니까? 네. 어느 정도의 절친입니까? 어떤 막 전사나 서사는 없었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기철이는 원래 본인 자체 감정도 잘 안 드러내고 표현도 잘 안 하는 성격인데 태호만큼은 이 친구들 중에서도 가장 가치관도 비슷하고 가장 비슷한 부분이 많다고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 친구한테만큼은 가장 저의 솔직한 감정들을 표현했었고 또 많이 의지를 했던 인물로 그렇게 설정을 했었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 강남 연합이 막 머릿속에 그려지면 정말 내가 가장 좋아하는 나와 같이 동일시했던 친구가 죽고 사촌이라고 나타난 네. 그 인물을 통해서 혼란스럽기도 하지만 그 과정이 굉장한 긴장감을 안겨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벌써부터 흥미진진한데요. 자 그럼 이어서 강남 연합을 반드시 잡아야만 하는 경찰 조직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개합니다. 자, 경찰 조직도, 와, 카리스마가 굉장히 지금 넘칩니다. 이미 조직도만 봐도. 지창욱 씨는 일단 여기서도 지금 등장을 하셨는데, 네. 조직도를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일단 이 수사의 거의 헤드급이죠. 조창식 검사가 있습니다. 저 부장검사님께서 이 강남에 돌고 있는 이 마약 카르텔을 다 싸우게 잡겠다라고 해서 잠입수사를 제안을 하게 되고 그 석도형이라는 인물이 있는데요. 저한테는 거의 아버지보다 더 아버지 같은 어린 시절, 방황하던 어린 시절을 되게 잡아준 은인 같은 진짜 친형 같은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석도형이라는 인물이 준모한테 준모를 추천을 하게 됩니다. 이 친구가 네. 잠입수사를 하기에 되게 적합한 친구입니다. 그래서 이제 잠입을 하게 됐고 의정이 같은 경우에는 제 와이프면서 엘리트 경찰이에요. 엘리트 코스를 배운 경찰인데요. 나중에는 이제 저를 돕고자 잠입수사에 같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정말 이야기가 어떻게 흐르게 될지 모르겠네요. 정말 지금 이야기를 들으니까 막 뭔가 휘몰아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지금 인물동안 봐도 의정이라는 인물이 지금 잠입수사와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의정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준모 씨, 저희 남편 역에 창욱 씨가 설명해 준 것처럼 의정은 엘리트 경찰이고 또 자기 주체성이 강한 여성인데 이제 자기 남편이 위험한 마약 수사에 개입되어 있고 언더커버로 가 있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이제 그 수사를 빨리 끝내기 위해서 같이 합류하게 되는데요. 거기에 이제 두목인 정기철, 하준씨와 연기하는 기철이의 첫사랑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셋이 섞이면서 정말 그 깊어지는 감정들과 혼돈 속에서 계속 이어져가는 내용들이 아주 흥미로울 예정입니다. 정은 준모의 아내이면서 기철이의 첫사랑. 아 이거 정말 흥미진진해지는데요. 예. 아니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단순한 범죄 액션 드라마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요. 야 정말 인물들의 관계성이 굉장히 돋보이지 않을까 싶은데 사실 감독님 이번 작품에 등장하는 수많은 캐릭터들을 구축하시면서 어떤 점에 가장 중점을 두셨나요? 다 서로의 진심을 숨기고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이게 드러나지 않는 속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것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라는 것들을 좀 고민했고요. 그리고 또 저희 장민석 작가님께서 되게 좋은 그런 관계들을 써주셔가지고 저는 배우들이랑 얘기하면서 잘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드러나지 않는 가운데서 드러나야만 하는 그런 감정들, 어떻게 보면 그 인물들이 숨기지만 드러내는 그 감정이 굉장히 중요한 작품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궁금해지는데요. 자, 감정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 감정을 표현해내줄 배우의 캐스팅도 정말 중요하지 않았을까 싶거든요, 감독님. 지금 보니까 정말 최고의 캐스팅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분들이 캐스팅이 완료가 됐을 때 어떤 마음이셨는지 궁금해요. 저는 우리 저희 세 분 말고도 다른 모든 배우분들이 됐을 때 제가 너무 기대가 됐고요. 그리고 제가 현장을 나갈 때도 제가 먼저 이분들의 연기를 처음 보는 사람 입장으로 가서 저는 너무 이제 너무 좋게 우리가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맞아요. 첫 번째 시청자가 감독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에게 또 그 기대감을 더 높여주고 계십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최악의 알 공개를 기다리고 계실 정말 수많은 그 분들을 위해서 작품의 매력을 담아낸 아마 배우분들도 못 보셨을 거예요. 스타일리시한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함께 만나보시죠. 우와! 우와! 정말 멈출 수가 없어요. 아니, 제가 분명히 하이라이트 시간 5분이라고 들었는데 5초 보여준 거 아닙니까, 지금? 이 몰입감 뭐죠? 이 몰입도? 와, 어마어마합니다. 우리 배우 스태프들의 열정과 노력 고스란히 느껴지는 하이라이트 영상 함께 보고 오셨습니다. 와, 어마어마한데요. 아니, 앞서서 진짜 말씀해 주신 대로 이 캐릭터의 뭐 관계성이라든지 스타일리시한 액션이 더욱 돋보이는 그런 작품이 아닐까 싶은데 지창욱 씨. 네. 액션 이야기를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저희가 잠깐 본 영상에도 액션이 상당하거든요. 어떠셨나요? 이번에 최악의 악마의 액션 포인트가 있다면? 일단 액션을 하면서 사실 뭐 액션팀도 그렇고 모두가 다 같이 영화도 땀 흘려서 촬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되게 보람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저희만의 액션 스타일은 사실은 저는 뭔가 이렇게 액션이라고 하면 뭔가 합이 이루어지고 어떤 그런 것보다도 그 인물의 감정의 연장선 위에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이게 액션이라는 게 뭐 쉽게 말하면 누군가가 싸운다는데 싸우는 이유에 대해서 뭔가 생각을 더 하게 되고 이런 감정들이나 이런 것들을 좀 더 효과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이번에는 고민을 하고 촬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스타일리시한 게 아니라 스타일리시 안에서 그 인물의 감정과 서사가 느껴지는 액션을 선보여 주신 거네요. 와우. 이게 진짜 보통 액션이 아니어서 정말 그 합도 합이고 훈련이 정말 긴 시간 이루어졌을 것 같아요. 미아준 씨 어땠나요? 네, 맞습니다. 정말 배우들 모두가 정말 그 캐릭터에 몰입을 해서 진짜 처절하고 열심히 액션씬을 찍었고 굉장히 감동적이었어요. 그 현장 자체가 너무 감격스럽고 다들 고생을 너무 했고 너무 잘하니까 결과물을 봤을 때 너무 만족스럽고 네. 특히 지창욱 씨와 액션 씨 촬영이 많았을 때 두 분의 합은 어땠나요? 액션 호흡은 뭐 거의 최고였고 창욱이 형 액션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많이 봤었고 워낙 잘한다는 걸 알고 있었고요. 그쵸, 워낙 잘하죠. 네, 그래서 저 또한 액션에 자신이 있어서 우리 둘이 액션을 찍으면 정말 거칠고 정말 리얼하게 잘 뽑아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었고요. 실제로 형의 액션을 보니까 뭐 이런 움직임뿐만 아니라 형이 얘기한 것처럼 이 진짜 액션의 감정이 다 녹아져 있고 그렇게 표현해내는 게 정말 대단했고 제가 또 그런 점을 많이 배웠어요. 큰 공부가 됐었습니다. 같이 하면서 나의 액션에 영향을 준 지창욱 씨의 액션. 네. 정말 이번에 배움의 액션 네. 배움의 현장이었다. 네. 다음 작품의 액션씬은 무조건 참고해서 하려고 감정을 녹여서. 그렇죠. 감정을 나의 액션 스승. 예. 액션 스승. 와우 지창욱 씨. 아니 지금 이야기만 들어도 정말 좋은데
그렇다고 점수를 매겨본다면 하면 시간 생각할 때는 아까 뭐 완벽했다고 했는데 액션 호 100점 만점에? 100점이죠. 지창욱 씨는요? 네, 100점입니다. 오. 100점이 아니어도 사실 이상한 분위기인데 100점이에요. 정말 어떠셨어요? 사실 재밌었던 작업이었던 것 같아요. 네, 모두가 다 같이 만들 수 있는 어떤 배우로서 사실 현장에서 다른 팀원들한테 도움을 받았던 부분들도 너무 많았고 그런 부분들이 모니터로 나아졌을 때 사실 너무 즐거웠고요. 그리고 하준의 액션을 보면서 와 정말 정말 잘 움직인다. 정말 또 잘하죠. 너무 잘하죠. 액션. 네.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하준이가 이렇게까지 액션에 진심이고 정말 잘할지 몰랐는데 너무 잘하고 그리고 하준이는 몸을 풀 때도 사실 막 계속 액션을 하고 네. 섀도우 복싱을 하면서 몸을 풀 정도로 지금도 네. 아직 그 기자님 때 못 다보신 분들이 있으니까 한 번만 더 좋아요 네. 그래서 정말 너무 잘하고 자세도 너무 멋있고 저랑은 또 다른 느낌이더라고요. 저는 사실 하준이처럼 표현을 할 줄 몰라서 사실 계속 감정적인 부분을 계속 강조를 하는데 저는 또 사실 하준이가 너무 부럽죠. 멋있고. 그러니까 서로 사실 액션을 함께하면서 마주보고 있는 인물이잖아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받고 지금 존경을 표하고 있는 정말 멋진 모습인데요. 액션 강자와 강자, 고수와 고수가 만난 최악의 악 기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임세민 씨 지금 너무나 뿌듯하면서 바라보고 계시네요. 정말 멋있었거든요. 네, 27회 나오면 정말 아실 거예요. 왜 이렇게 둘이 칭찬을 서로 하는지. 바로 내일이죠. 네. 네. 자, 임세민 씨께도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작품은 뭐 와일드한 액션도 있고 범죄 액션 드라마에 긴장감도 넘치는 스토리가 가득하고 또 세 사람 사이에 또 소용돌이 치는 그런 감정이나 관계성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다양한 볼거리와 재미 요소가 있어요. 시나리오를 딱 받고 그 세미 씨의 마음을 가장 이끌고 갔던 건 뭡니까? 이 작품을 하게 만든 이유. 일단 전체적으로 너무 흥미로웠었고요. 정말 한순간에 다 읽어버렸었고 일단 감독님과 대화가 정말 좋았어요. 이 작품의 어떤 내용, 그 겉에 있는 시나리오 내용이 아니라 그 안에 파고드는 감정 하나 찰나찰나의 순간들을 대화하는데 너무 재밌겠다 생각했었고 또 이 작품 안에서의 이 어떤 멋있는 이런 액션과 스타일리시한 순간들이 많이 보이긴 하지만 찰나의 이 관계가 뒤섞이는 그 혼돈이 진짜 멋있다라고 생각했고 궁금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리고 일단 이 의정이라는 인물은 주체적인 여성이고 이제 어떤 좀 흔들리거나 하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매력적이라고 생각했어요. 이야기의 힘 그리고 또 캐릭터에 대한 매력을 말씀해 주셨어요. 감독님, 이 정말 배우분들을 사로잡은 작품 최악의 악인데 사실 이렇게 감정을 담은 액션, 스타일리시한 액션 그리고 이분들의 열연이 돋보이려면 그만큼 또 프로덕션이 중요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1990년대를 거의 완벽하게 재현해낸 프로덕션을 선보이시는데 이번에 그 90년대를 표현해내기 위해서, 구현해내기 위해서 어떤 부분을 가장 신경을 쓰셨나요? 우선 그 시대가 90년대다 보니까 지금보다는 좀 더 강렬한 색감, 그러니까 미술이나 공간적인 부분을 이제 미술관, 박일영 미술관으로 얘기를 많이 했고 저도 사실 그때는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이제 같이 했던 제 미술관 동료들이나 노을 상실장 뭐 이런 분들을 많이 도움을 받아서 이제 너무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모든 공을 우리 스태프들에게, 제작진들에게 돌리고 있는 감독님입니다. 자, 제가 준비한 질문은 여기까지고요. 최악이야 우리 기자님들께서도 지금 기대적으로 많은 기대를 하고 계시는데 마이크를 기자님들께 넘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창욱 씨, 네. 이번 사실 두 사람의 모습을 표현해냈어야 되는데 어떤 점이 가장 충족이었나요? 일단은 제가 무언가 두 사람의
어떤 인물을 표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떤 그냥 상황 안에 놓여져 있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고, 그리고 계속 어떠한 극이 진행이 됨에 따라 긴 호흡 동안 긴장감을 계속 유지해야만 했었다는 것.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 감독님의 디렉션을 항상 저는 뭔가 되게 기다렸던 것 같고, 그거를 통해서 뭔가 템포 조절이나 호흡 조절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또 이런 장르나 이렇게 길게까지 긴 호흡으로 긴장감을 유지했어야만 했던 작품들을 해본 적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연출의 눈과 연출의 뭔가 그런 연출적인 그런 디렉팅을 좀 더 의지하고 더 많이 믿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박준모라는 인물이 뒤로 감에 있어서 어떤 선택을 하는지, 그리고 얼만큼 점점 더 처절해지고 무너지고 있는지, 그리고 이 사람이 얼만큼 자기 합리를 해 나가는 과정들인지, 이런 것들을 좀 더 집중해서 좀 잘 표현하려고 노력을 해서 고맙습니다. 와, 기대되는 건 그 긴 호흡하면서 그 한 인간이 어떻게 변모해 가는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이 연기를 하면서 네. 어떤 부분 중점을 두셨나요? 우선 아무래도 조직의 보스이다 보니까 카리스마도 필요했고, 어떤 막 거친 울그락불그락한 느낌보다는 정기철은 굉장히 냉혈인 것 같았어요, 제가 생각하니. 그리고 굉장히 두뇌 회전도 빠르고, 본인이 스스로 결정하고 생각하고 행동까지 직접 움직이는 그런 보스이기 때문에, 남들이 봤을 때 저 인물이 무슨 생각을 하고 이 다음에 무슨 일을 벌일지 잘 모르겠고, 참 파악하기 힘든 인물로서 다가가고 싶어서, 그러한 눈빛이나 표정이 어떻게 보면 조금 기계적으로 보일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표현을 하려고 했고요. 또 의정이, 첫사랑 의정을 만났을 때만큼은 가장 기철이 내면이 갖고 있는 가장 순수성을 보여주고 싶어서, 의정이한테만큼은 그런 생각 다 버리고 오로지 그냥 한 남자, 한 청년으로서 다가가려고 하는 그런 눈빛이나 말투 등의 변화에 좀 더 중점을 두면서 연기했습니다. 그러면 예측 불가의 인물인데, 의정이를 만났을 때만 예측이 되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의정적으로는 세미씨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셨나요? 의정을 생각했을 때 정도를 고민했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으로서의 길을 갈 것인지, 아니면 직업적인 경찰로서 이 수사에 합류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접근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제 저는 언더커버는 아니지만 어쨌든 마음으로서 기처를 살피고 그 수사를 잡아내려고 했던 순간들이 많았어서, 그게 지금 이 과거에 있었던 감정인지 현재의 감정인지 그런 혼란을 그냥 두기도 했었었고요. 그런 미묘한 것들을 계속 살폈던 것 같아요. 자, 미묘한 감정을 우리 또 임세미 씨가 얼마나 섬세하게 표현을 해주셨을지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 1990년대 강남을 배경으로 선정하신 이유가 있으신지, 또 이야기에 영감을 받은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있으신지도 궁금하고, 또 가장 신경 쓰신 부분도 궁금합니다. 네, 자, 1990년대 강남을 설정한 이유부터 여쭤볼게요. 네, 우선 그 부분은 정민석 작가님이랑 먼저 이제 그 얘기를 했었을 텐데요. 작가님은 그때 지금은 이제 막 스마트폰도 많고 뭐 여러 가지 최신 기기들이 많은데, 그때 당시에 몸으로 뛸 수 있는 그런 수사, 그러니까 정말 그 사람과 사람이 부딪혀서 해야 되는 수사이기를 바라셔서 그렇게 얘기가 된 것 같고, 저도 지금의, 그러니까 이게 마약 얘기지만 마약의 자극적인 그런 것보다는 그걸 통해서 만나는 사람들의 얘기를 하고 싶어서, 90년대라면 아마 좀 더 그런 느낌을 살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저도 이제 작가님의 동의를 했던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모티브가 된 사건이나 에피소드가 네,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사건이 90년대에 있었던 실제 그 한중일 마약 사건을 모티브로 하셨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지금처럼 뭐 언더커버는 아니지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한중일 이 세 나라의 마약을 검거했던 얘기가 모티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말씀을 해주시는데 첨언을 좀 더 부탁드릴게요. 이 뭐 90년대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연출하는 데 있어서 어떤 부분 가장 중점을 두셨는지. 그러니까 뭐 딱히 이걸 현재라고 하고 과거라고 해서 이거를 어떤 비중할까 이게 그 시대를 표현하는 그 시대성을 표현하기보다는 그 시대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시대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뭔가를 더 애썼다기보다는 뭔가 좀 그 사람들에 좀 집중을 하고 싶었었어요. 그래서 사실 뭐 그런 시대성을 보여주는 건 저희 이제 비주얼 이제 맡은 감독님들이 스태프분들이 다 해주셨고 저는 오롯이 이제 배우분들이랑 얘기하면서 하는 부분을 했기 때문에 네, 더 좋게 나온 것 같습니다. 연출에 있어서 이제 배우분들 감정선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더 신경을 쓰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그 몇 년 전만 해도 이제 소위 추석 특수를 누리는 영화다 하면서 극장에서 개봉하는 영화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데 그게 좀 OTT 플랫폼으로 옮겨간 느낌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각기 다른 플랫폼에서도 좀 소개해줬으면 하는 작품을 내고 디즈니 플러스의 라인업 중에 하나가 이제 최악의 아이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감독님 그리고 배우분들께서는 뭐 의식되는 게 있으신지 혹은 뭐 부담 보통 다른 작품을 공개할 때보다 부담감이나 책임감 같은 게 좀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자 일단 감독님 먼저 여쭤볼게요. 이번에 추석 그 연휴가 깁니다. 이때 시청자들에게 선보이게 되는데 뭐 일단 소감 어떠신가요? 저는 우선 너무 좋은 그 연휴에 펴게 돼서 너무 좋고요. 앞서 무빙이 너무 재밌게 돼서 다행이기도 하지만 또 사실 걱정도 좀 너무 재밌었던 좀 너무 재밌게 봐가지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도 충분히 재밌으니까요. 그리고 자신감을 보이고 계시는데요. 지창욱 씨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어떻습니까 이번에? 네 사실 최악의 악을 작업했던 배우로서는 이렇게 좋은 시기에 오픈을 하게 된 점이 사실은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하죠. 네, 너무나 감사드린 것 같고요. 부담 관련해서는 저는 오히려 촬영할 때 더 부담을 좀 많이 느꼈던 것 같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잘 만들어 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이 사실 촬영할 때 더 컸던 것 같고 지금은 뭐 물론 부담이 없다면 거짓말이겠지만 촬영 때보다는 오히려 좀 덜한 것 같아요. 왜냐면 디즈니 플러스에서 저희를 또 돕고 있고 그리고 저희만의 색깔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른 작품들도 물론 모두가 다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만들었겠지만 저희도 저희만의 색깔을 분명히 네, 비추고 있지 않나 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좀 부담은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연기에 임할 때 엄청나게 노력을 하신 게 지금 대답에서 느껴지고 세민 씨는 그동안 대체로운 모습 보여줬는데 이번엔 또 굉장히 새로운 도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느낌이 어떻습니까? 추석 때 많은 분들이 보실 텐데 네 정말 많은 작품들이 나올 텐데요 저희 최악의 악만의 색감과 무드와 톤과 또 저희 내용이 좀 다르다라고 느껴요 그래서 다른 작품들도 보시겠지만 분명히 최악의 악도 선택하실 이유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매력에 함께 봐주시지 않을까 싶은데 뭐라고 하셨죠? 지금 너무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이 매력이 푹 빠져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추석에. 네. 위하준 씨는 사실 2년 전 네. 추석을 책임졌었는데 이번에 또 추석 때 많은 시청자들을 예, 만날 예정이에요. 소감이 어떻습니까? 우선 너무 좋은 시기에 오픈을 하게 돼서 너무 영광스럽고 기분이 좋고요. 저희 최악의 악이 참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동안 진짜 보시지 못했던 어떤 젊은 세대들의 대화와 인간의 내면을 이야기하는 작품이라고 생각을 해서 추석에 가족 들이 막 이렇게 막 웃고 즐겁게 볼 수 있는 작품은 아니지만 정말 새로운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작품이어서 꼭 많이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가족들이 따로따로 보시면 되겠네요. 네, 네. 아마 생각을 쓱쓱 나눠서 생각이 많아지셔서 같이 보지 않더라도 따로따로 그렇게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앞서서 이제 범죄 조직을 소탕하기 위해 경찰이 이제 조합하는 이건 언더커버 스토리의 작품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혹시 그럼 최악의 악만이 가진 차별적인 이 작품을 꼭 봐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거 감독님께서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아니면 지청 혹시 이 작품을 봐야 하는 이유, 차별점? 네, 사실 제가 대본을 처음 받고 대본을 봤을 때 그 어떤 대본을 보기 전 사실 뭐 언더커버물에 대한 생각은 어떤 기시감, 뭔가 사실 굉장히 많이 다뤘던 소재잖아요. 그래서 아 이거를 과연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대본을 읽어보고 사실 그런 느낌을 좀 완전히 지울 수 있게 됐던 것 같고요. 사실 저희 작품은 글쎄요.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선배들이 했던 누아르를 많이 보고 자랐는데 그런 선배들이 했던 누아르하고는 조금 다른 톤이었던 것 같아요. 일단 색감도 다르고요. 그리고 표현하는 방식이나 어떤 그 감정이 들어가는 방식들도 좀 달랐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좀 더 제 또래 배우 친구들이 모여서 만든 어떻게 보면 선배님들이 했던 것보다는 조금 더 영한 느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을 좀 있는 것 같네요. 네, 그리고 또 이 미묘한 어떤 자각의 그 사람들의 이런 관계들이 또 섞여 있는 것들이 기존에 있는 어떤 그 언더커버물과는 또 다른 느낌의 작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자신감이 있습니다. 굉장히 힙하고 스타일리시한 예, 그 범죄 액션 드라마의 탄생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라고요. 먼저 배우 셰노께는 이제 액션과 함께 이제 그때 좀 멜로도 있을 거로 좀 기대가 되는데 좀 이제 세 분 이제 호흡은 어떠셨는지 궁금하고 또 하나는 미아준 배우님께는 이제 미아준 배우님 하면 빼놓을 수 없는 키워드가 섹시인 것 같은데 그때 크레이지에서는 좀 크레이지 섹시 이제 작은 악시들에서 미스테리 섹시를 보여주셨는데 이번 최악의 악에서는 어떤 섹시를 좀 기대하면 좋을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제 그거 좀 생각하고 계세요? 예. 자, 우리 지정훈 씨. 미스테리 섹시, 뭐 이렇게 크레이지 섹시 있었으면 그거 생각하시고. 자, 우리 지정훈 씨. 이번에 액션과 또 이제 아무래도 두 분이 같은 경찰이면서 또 부부로 나오기 때문에, 멜로 호흡은 어땠는지? 글쎄요. 호흡은 사실 배우들끼리의 호흡이나 약간 그 팀원들끼리의 호흡은 정말 너무 저는 좋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너무 즐거운 환경에서 작업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의자와 주모의 호흡은 약간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약간 이 극이 진행됨에 있어서 작품 속에서? 네. 뭔가 인물들 사이에 어떤 미묘하게 틀어지는 지점들이 계속 생겨나요. 그래서 점점 뭔가 비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데 그거를 어떻게든 붙잡으려고 하는 인물들의 그런 약간 감정적인 처절함이나 그런 먹먹함들이 저는 좀 오히려 더 강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이게 그게 또 극 중에서는 호흡인 건데 틈이 생기고 균열이 생기면서 이걸 억지로 붙잡으려고 하면 더 멀어지는 그런 미묘한 관계들을 두 분이 표현해내는데 지금 이 얘기를 하는데 세미 씨 표정이 벌써 뭔가 아련해진다 그래야 될까요? 네. 아, 네. 그 준모와 의정은 사실 부부이기도 했지만 제일 잘 많이 안 만났던 사이이기도 하거든요. 작품 안에서. 의정은 기철과 함께 자주 있었고 준모는 또 나중에 형서 씨와 혜련과 함께 만나는 시간이 많았어서 저희가 투샷이 보이면 좀 저희 마주했을 때 좀 불편한 감정들이 그게 상황 때문에도 더 깊이 있지 않았었나 싶어요. 묘한, 미묘한 불편한 감정들을 또 표현해 주실 거고 그렇다면 의정은 기초를 만났을 때 또 첫사랑이기 때문에 묘한 또 감정이 있었을 것 같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감독님과 정말 상당히 많은 대화를 나눴었는데 이것이 과연 동정인지 혹은 아니면 어떤
애정이 그때 해소하지 않았던 혹은 그때 풀어내지 않았던 감정들에 대한 어떤 숙제였던 건지 그런 갈등들이 보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애정인지 동정과 연민인지 예, 묘한 감정입니다. 하준 씨는 어떠셨나요? 예, 그 임세미 씨와의 너무 좋았죠. 너무 좋고 저는 진짜 이렇게까지 작품을 하면서 배우더라고 이렇게 호흡이 잘 맞고 이렇게 즐거워도 되나 싶을 정도로 너무 행복했어요. 아직도 그리워요. 그래서 그 촬영장에 네, 네. 진짜 제가 살면서 이렇게 아 나한테도 이런 개그와 장난기와 이런 편안함이 있구나 형 누나들한테 내가 이렇게 귀여워질 수도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느끼게 해줬어요. 아, 짱구짱구 모습 보여주셨군요. 거기서 네, 너무 좋았어요. 지정 씨가 지금 떠오르면서 예. 하준 씨, 그 첫 생활이기 때문에 의정을 봤을 네. 때 정말 무장해제되고 그리고 뭔가 풋풋한 그 감정이 되살아났을 텐데 그거를 보면서 시청자들도 그런 감정을 좀 느낄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네, 기철의 시선으로 보면 충분히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연기를 하면서 의정 이제 세미나 보면 저 맑은 눈에 빠져들어서 자연스럽게 그런 감정들이 표현됐던 것 같아요. 아, 이 얘기를 하니까 지청 씨가 약간 좀 불편할 수도 있어요. 남편이기 때문에. 네. 자, 그러면 과연 이번에는 어떤 셋이 기대하면 좋겠습니까? 미아준 씨, 그 시간 발표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 최강대학에서 미아준 씨는 어떤 섹시를 보여줄 예정입니까? 아, 최악 섹시. 그 한 번 빠지면 헤어날 수 없다는 최악 섹시. 아, 최악의 인물이 최악의 상황에 놓여질 때 그 공허함이 이 정기철의 가장 큰 섹시함이라고 느껴서 최악 섹시. 최악 섹시, 처절 섹시, 악마 섹시. 아, 여러분 기대해 주시기 바라면서 뭐라고요? 지청 씨 뭐라고요? 새섹시. 새섹시. 그게 무슨 라인이에요 지금? 마지막에 이럴 거예요. 예. 자, 정말 오늘 다채로운 아주 다양한 질문 주신 기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질의응답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고요. 이제 디즈니 플러스 오리지널 시리즈 최악의 악 제작 발표를 이제 마무리를 해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기자님들께 위아주 씨부터 끝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비도 오는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저희 이야기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희 최악의 악 정말 매력있는 작품이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오늘 이렇게 와주시고 되게 기대 많이 해주셔서 정말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사실 인터뷰 시간이 너무나도 짧았지만 앞으로 이렇게 작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자리가 더 있으면 너무 좋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저희 작품 잘 부탁드리고요. 많이 기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디즈니 플러스에서 인터뷰 좀 많이 잡아주시고요. 자, 이번에 임세미 씨. 네,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만나뵙는 게 좀 오랜만인 것 같은데 추석 연휴 전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 나눌 수 있어서 좋았고요. 저희 최악의 한 많은 격려와 사랑 부탁드립니다. 네,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한동욱 감독님. 이렇게 그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 관심에 부응하는 작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정말 즐겁고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신 감독님과 배우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퇴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인사 부탁드리고요. 네. 자, 저 눈으로 퇴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수를 받으러 퇴장하고 있는 하동욱 감독님과 세 분을 배우드립니다. 자, 오늘 두 분 한번 맞춰봐주세요. 손 이렇게 맞춰봐주세요. 이렇게 갑시다. 시선 앞쪽 봐주세요. 아, 좋습니다. 정말 멋집니다. 너 누구야?